잠깐, 저 여자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 오빠, 괜찮아요? 응, 괜찮아. 형! 어? 헐, 뭐야? 뭐야 이거, 칼? 칼 맞았어. 저 여자가 칼로 찌른 거야? 형, 괜찮아요? 이쪽으로 오지 마! 같은 사람은 절대 못 이겨. 형! 아이고. 도망가라고! 니네 모두 다 사라져. 담비야, 어서 도망가! 어디로 도망가! 내가 일단 어떻게든 막아볼 테니까 어서! 세안아, 조심해! 아이고, 세안이 찌르네. 빡쳤네. 세안아! 설마 그냥 데드엔딩? 아, 무력의 결과. 무력이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무력의 결과. 어, 근데 이렇게 해도 되긴 되네. 어, 이것도 가능하긴 하네. 자, 이렇게 소야, 일부러 저 여자를 빨리 잡아. 일부러 나머지 인원을 죽여서 다른 루트 엔딩들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3개밖에 안 남았는데 남은 3개 엔딩이 셋 다 일부가 죽어야 된다고 추정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3명 죽였어요. 네? 어서. 아니, 내가 가만히 있지 않으면. 잠깐만요. 이러면 수아랑 동혁이랑 이어지겠다. 자, 일단 이 부분 넘길게요. 다 봤으니까. 수아야. 넘어가겠습니다. 당신, 수아는 꽝 꼬마에는 당신. 네, 현아. 그 아이도 여, 이 아이는 쭉 넘어가고 개선, 그리고 이현. 네, 그건 제가. 그러면 그럼 이사모. 네, 그것도 많은 집들. 말 말도 원래부터 어업을 생업 먹고 그 말 누가 사. 오, 그 무슨 인심이. 네, 그래. 누나? 어? 오, 아, 이렇게 되는구나. 얘가 여기로 오는구나 그냥. 어, 이 설명하다가 누나가 갑자기 들어왔어요. 하하 하면서. 누나, 그 피는 다 뭐야? 없어져. 다른 애들은 다 없어졌어. 쟤들만 없어지면 돼. 쟤들 모두 도망쳐. 그리고 어서 이걸 풀어줘요. 어서. 알겠어. 누나는 제가 막을 테니까 어서 도망쳐요. 너 왜 저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야? 누나 정신 차려요. 그 칼은 내려놓고 이야기하자. 칼도 가지고 있어. 뭘 하고 있어요? 어서 도망가요. 오빠 어서. 일단 여기서 나가자. 안 돼. 어? 헐? 뭐야? 오빠 안 돼요. 그냥 배든가 이거?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어? 아, 막았어. 도망가. 어, 막았네요 동혁이가. 누나 안 돼요. 날 막지 마. 가, 빨리 여기서 나가. 어, 수화만 살아남았네요 일단. 야, 여기까지 따라오지는 않겠지. 동혁 오빠, 그 정도로 피를 많이 흘렸으면. 분명히 미안해 오빠, 제가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그 사람이 모두 죽고 우리만 남았다고 했지. 정말 모두 죽은 걸까? 담비 언니도, 슬이 언니도. 그 사람 온통 몸에 피범벅이었는데 정말 모두를 죽이고. 지금 이 상태로는 알 수도 없어. 이 섬에서 혼자서 어떻게 하면 좋지? 이대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 섬에서 죽는 걸까? 나 혼자 남았네. 맞아, 아까 마을 입구에서 본 그 사람 분명히 어디선가 본 적 있는 사람이었어. 마을 입구? 설마 이런 섬에서 사는 사람 말까 싶어서 말을 걸진 않았지만. 마을 입구에서 본 사람? 그 사람을 만나보자. 이건 왠지 처음에 초반에 그 붕대 막 감고 맞아서 나오던 그 사람인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을 만나서 내 느낌이 맞는지 확인해보는 거야. 수아 지인인가 본데? 매번 추진력 있는 담비 언니를 부러워하면서 나도 언젠가 저렇게 추진력 있는 멋진 사람이 되어야지 다짐했지만 나 자신을 바꾸는 건 너무 힘들었어. 매번 다음에는 좀 더 용기 있게 나서봐야지. 하지만 지금 바꾸는 게 아니면 이제 다음은 없을 수도 있어. 그 사람을 못 만나도 다른 애들이 살아있을 수도 있잖아. 용기를 내자. 여기서 낙담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이대로 여기서 죽음을 기다릴 바에 나는 끝까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칠 거야. 어, 수아가 말 많이 하니까 되게 어색하다. 얘가 말을 많이 하는 친구 아닌데 분량이 많으니까 뭔가 어색하다. 여기서부터는 마을이 보이네. 좋아, 여기서 마을을 한번 살펴보자. 저기가 마을회관이지?
마을회관 안에서 사람들이 나왔어. 저건 우리가 가져온 가방이랑 물건들이잖아. 우리 물건들을 가져가려나 봐. 아니야, 안타까워할 필요 없어. 살아남을 수만 있다면 가방은 아무래도 좋아. 일단 저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이 있나 확인해. 저기 있다. 발을 저는 사람은 저 사람뿐이야. 혼자 떨어져 나와서 마을 안으로 가네. 다른 사람들은 마을 바깥쪽으로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한번 지켜보자. 다행히도 혼자서 작은 집으로 들어갔어. 다른 사람들은 마을 밖으로 나갔어. 지금이 기회야. 어서 가보자. 아마 그 사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말한 사람. 초반에 붕대 감고 집에서 나오던 사람. 좋아. 이 집이야. 작고 붉은색 지붕으로 된 집. 그렇지만 거의 다 무너져가는 집인데 이런 곳에서 사람이 사는 걸까? 아까 분명히 사람이 들어갔는데 아무런 소리가 나질 않아. 조용히 확인해보자. 우와, 난장판이다. 벽은 무너져가고 화장실에 불이 들어와 있어. 그 사람 화장실에 있나 봐. 샤워하는구나. 누구세요? 이 사람 맞네. 붕대남. 잠깐만요. 너는? 저기, 저 알죠? 저를 본 적 있죠? 몰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 전에 어서 나가! 분명히 저를 알잖아요. 아까 마을 입구에서 눈 마주쳤을 때도 그렇고. 어서 안 나가면 무전기에 당신이 여기에 있다고 말할 거야. 해보세요. 분명히 당신도 저를 알고 있고 저도 당신을 알고 있어요. 누구지? 당신이 저를 처음 봤다면 저에게 말도 안 하고 바로 신고했겠죠. 당신은 저를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어서 말해주세요. 수아, 맞니? 역시 저를 알고 있었군요. 그냥 감으로 찍은 거야? 수아 쪽도 아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나를 아는 것 같은 느낌으로 찍은 건가? 수아가 맞구나. 하나도 안 변했어. 하지만 저는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러네, 감이네. 수아야, 우리 같이 놀이터에서 놀았는데 붉은색 그네들도 있었고, 수아 너는 매번 미끄럼틀을 타고 싶어 했지만 무서워서 타지 못했지. 갑자기 분위기가. 그런 너를 내가 같이 올라가서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고 했었어. 민상 오빠. 아, 이제 생각났네. 유민상? 이제 기억나요. 정말 오빠구나. 송민상. 어느 날 오빠가 없어지고 오빠네 집도 이사가 버려서 인사도 못하고 헤어져서 슬펐는데 오빠 부모님이 집 앞에서 슬프게 울고 계시는 모습이 기억나. 학교가 끝나고 놀이터에서 애들과 놀다가 혼자서 집에 가는 길에 그때 한창 유행하던 인신매매단한테 잡혔어. 뭐야, 잡혀있는 애야 얜? 인신매매. 그래서 오빠가 갑자기 사라졌구나. 나도 원래 상품으로 팔려야 했지만 납치되는 과정에서 다리가 부러졌고. 아, 그런 나를 아무도 안 사가지고. 오, 그럼 여기서 살 수 있구나. 다리 부러지면. 다친 다리를 고치러 병원에도 가지 못해서 이렇게 되어버렸어. 이렇게 난 이 섬에 계속 남겨져서 마지막까지 왜 같이 살다가 죽겠지. 아, 여기서 약간 노동하는 그런 존재구나. 오빠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내가 알던 오빠는 어리지만 활발하고 긍정적이고 장난도 잘 치는 그런 사람은 이제 없어. 사람들에게 노예처럼 부려지고 이 작은 섬에서 나갈 수도 없고. 오빠, 너랑 항상 즐겁게 같이 놀아주던 그런 오빠는 이제 없단 말이야. 그래도 한 번이라도 여기서 탈출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했었어. 너희를 아까 마을에 데려온 그 여자 기억해? 네. 그 여자는 처음부터 미친 여자가 아니었어. 그 여자는 원래 못해서 경찰을 하던 사람이야. 그 여자의 남자친구가 사체를 썼다가 제때 갚지 못해서 이 섬에서 물건으로서 끌려오게 되었지. 평소에 날 챙겨주던 그 여자는 나한테 계획을 알려줬어. 뭔가 있구나 얘네들도. 내가 그 남자의 탈출을 도와주고 그 남자와 내가 함께 탈출하는. 아, 급하게 준비했지만 정말 성공할 것 같았던 그런 계획이었지. 하지만 마지막에 단 하나의 실수 때문에 우린 실패했어. 이창이 그 남자를 죽여버리고 나는 죽이지 않았어. 하지만 이 왼쪽 눈을 다시는 뜨지 못하게 되었지. 아, 그때 때문에 눈 파버렸구나. 저놈을 죽이면 우리 섬 일꾼 하나가 없어지는데 왜 죽이냐면서. 그리고 그 여자는 자기가 준비한 계획이 실패하고 남자친구가 죽자 그 충격으로 제정신이 아니게 된 거야. 그 여자가 다른 애들을 다 죽였어요. 뭐? 그 여자가 저 말고 다른 애들을 다 죽였다고요. 아까 온몸에 피를 잔뜩 묻히고 우리가 숨어있던 보건소에 들어와서 동혁 오빠를 찌르고 저도 죽이려고 했는데 의사가 막아줘서 저 혼자만 도망쳤어요. 그 여자가 다른 사람들 다 죽었다고.
우리만 죽으면 된다고. 그래서 저는 오빠를 찾아왔어요. 아까 처음 마주쳤을 때는 그저 느낌뿐이었지만 정말 나를 아는 사람이라면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오빠가 위험해지는 거라면. 수아야, 괜찮아. 여다가 한번 실패해봤으니까 이젠 실패하지 않을 거야. 어떻게 하려 그러지? 조수아 시점, 비밀선 착장, 골목. 거의 9시. 여기서부터 준비하면 되겠다. 오빠의 계획이 뭐예요? 여기까지 오면서 말도 안 해주고. 이 계획을 위해서는 네가 전적으로 날 믿어야 돼. 당연히 오빠를 믿어요. 그래, 고마워. 이 섬에는 가족을 못해 두고 여기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있어. 하는 일이 가족에게 말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거겠지만, 그런 사람들 태워주고 태워오는 배가 우리 섬에 있어. 조금만 있으면 거래가 끝난 화물들을 싣고 브로커들의 배가 떠날 시간인데, 나가는 배들 때문에 복잡해지기 전에 항상 우리 배가 먼저 떠나. 너희들이 들어온 바람에 지금 온 섬이 비상사태이긴 하지만 못해 돌아가는 걸 가장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막진 않을 거야. 이장은 마을 사람들이 무트로 가는 걸 얼마나 기다리는지 잘 아니까. 근데 배까지 우리가 무사히 갈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챙겨온 물건들로 너를 화물처럼 보이게 할 거야. 아, 여기서도 화물 작전하네. 나도 늦게 거래되거나 놓고 간 화물들을 가져다 주곤 했으니까 문제없이 지나갈 수 있겠지. 그렇게 선착장 입구를 통과한 다음에 우리가 타고 갈 배로 갈 거야. 어선을 개조한 배라서 생선을 넣어두는 창고가 비어있어. 널 넣은 다음에 난 마을 사람이 동행하는 조건으로 못해 나갈 수 있으니까. 아, 그러네. 여기에 이제 시체를 볼 수도 있겠네요. 아까 그 장소니까. 그렇게 하면 돼. 오빠, 이 섬에서 나갈 수 있었어요? 응. 하지만 마을 사람과 24시간 같이 다녀야 하고, 도망갈 수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못해 나가봤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나가지 않았어. 저랑 같이 나가서 제가 오빠 가족 찾는 걸 도와줄게요. 고마워, 수아야. 네가 없었으면 난 여기서 나가길 포기하고 여기서 노예로 평생 살다가 죽었겠지. 아니에요. 정말 오빠가 이 섬에 있어서 다행인걸요. 아, 오빠가 이 섬에 납치돼서 다행이란 뜻은 아니었어요. 당연히 알지. 이럴 때가 아니라 어서 이 섬에서 나가요. 그래, 어서 가자. 오호, 비밀선 착장, 입구, 9시 8분. 그 뭐야, 화물은 아까 다 실은 거 아니었어? 아까 베트남 애들이 분해해달라고 보낸 건데 아까 그거 취소하고 그냥 물건 통째로 달래요. 보자, 베트남 애들 도장도 발목에 잘 찍혀있네. 빨리 실어. 하여간 베트남 새끼들 말도 잘 안 통하고 이랬다 저랬다. 베트남 애들이 뭐 그렇죠. 인신매매 시작한 지 고작 몇 년 됐다고. 이장님이 거래량 늘린다고 개나 소나 다 부르는데 난 별로. 아, 그리고 아까 애 새끼들 들어온 것 때문에 배 일찍 보낸다더라. 네? 우리가 섬 관리도 안 되는 거 브로커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냐? 이장님이 빨리 브로커들 다 보내고 남은 애 하나 찾으라고 하더라. 딴 애들은 다 찾았는데 하나가 안 보인다더라. 이슬이랑 승훈이도 잡혔네요. 잡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잡혔네. 게다가 선아 그년이 그렇게 미쳐 날뛰는 거 처음 보네. 그럼 우리 배도 빨리 떠나겠네요? 응. 좀 이따가 오늘 나갈 사람들 모아서 바로 출발시킨다고 하더라. 알겠습니다. 야, 빨리 저거 배에 올려다 놓고 너도 수색하는 거 도와라. 여기 이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묶어서. 네. 조수아 시점, 비밀선 착장, 9시 14분. 이제 널 배에 있는 생선 보관 창고에 데려다 줄 거야. 아까 그 사람이 하는 말 너도 들었지? 배가 곧 출발할 거야. 그리고 정말 네 말대로 이제 너만 남은 것 같아. 한 사람만 찾으면 된다고 하니까 아마도 맞겠지. 마침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가면서 예전에 내가 탈출하려고 했던 이야기를 해줄게. 옛날에 실패한 탈출 계획 기억나? 그 계획은 마지막에 단 하나의 실수 때문에 실패했어. 사실 그 계획은 두 사람 다 탈출하는 계획이 아닌 한 사람만이 탈출할 수 있는 계획이었지. 그 여자는 처음에 자기 남자친구만 탈출시킬 계획이었고. 뭐지? 그 여자는 평소에 나를 불쌍하게 생각해서 나를 챙겨주었기 때문에 내게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줄 것으로 생각했던 거겠지. 하지만 나는 그런 위험한 일에 참여하기 싫었어. 사실 그때의 나는 이미 모든 걸 포기한 상태였거든. 그저 이렇게 조용히 살다가
하지만 그 여자가 나도 함께 탈출시켜줄 수 있다고 날 설득했고 그 말에 난 결국 참가하게 되었지. 내 속에 꺼져버린 자유에 대한 생각에 불을 붙여버린 거야. 내가 준비해야 할 일들은 철저하게 준비했고 문제도 없었어. 그래서 방법은? 계획을 실행하던 날 밤 마지막 탈출을 앞두고 나서야 그때 둘 다 깨달은 거야. 이 섬에서 단 한 명만 탈출할 수 있구나. 원래는 그 여자가 마지막에 탈출을 앞두고 합류하기로 했는데 합류 못한 걸 보면 합류해서 날 포기하게 만들 생각이었겠지. 원래 나라면 그냥 그 자리에서 포기했겠지만 이미 내 가슴에는 여기서 탈출해내겠다는 마음뿐이었어. 이 친구는 자기 얘기를 좀 길게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탈출해서 잃어버린 내 엄마 아빠부터 찾아가야겠다고 말이야. 그 남자는 그런 나에게 자신을 탈출시켜달라고 소리쳤지만 내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어. 저 사람은 딴 사람의 돈을 써놓고 갚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그런데 나는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벌을 받는 걸까? 그래서 수아가 해야 될 방법은? 나는 어릴 때 그냥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놀다 집에 오고 있었을 뿐인데 다리 한쪽도 제대로 못 쓰는 채로 노예같이 섬에 갇혀서 살아야 할까? 이 섬에서 탈출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면 저 남자가 아닌 죄 없는 내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 난 이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고 포기할 수도 없었지. 그렇게 둘 다 탈출에 실패하고 기장에게 둘 다 잡히고 말았어. 좋아, 배에 다 왔다. 하지만 그런 실패는 두 번 다시는 없을 거야. 그래서 방법은? 이번은 정말 완벽하니까. 아니 뭐 해야 되냐고. 자, 수아야 조심히 내려가. 9시 18분? 좋아, 거기서 도착할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돼. 아마 배를 타고 4시간 정도 가면 도착할 거야. 그러고 오빠는 같이 안 가요? 아까 한 이야기도 그렇고 지금 말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배가 떠나고 이장이 오늘 거래 장부를 확인할 거야. 내가 이 섬에서 없어졌고 화물이 원래 파른 개수보다 이 섬에서 하나 더 나간 걸 알게 되면 우리가 타고 나간 배를 가장 먼저 의심하고 돌아오게 하겠지. 나는 똑같은 실수를 다시 하고 싶지 않아, 수아야. 아니, 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분명히 방법은 있을 거예요. 오빠도 오랜만에 무태 나간다고 미리 말하고 나가면 되고, 장부는 아까 그 사람한테 실수가 있다고 고쳐달라고 하면 될 거예요. 내가 무태 나갈 수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야. 노예에 불과한 나를 왜 무트로 보내주겠니? 모두 자기 가족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인데 나를 감시하고 싶어 하지 않아. 그렇지만 이런 게 어딨어요. 도대체 오빠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아까 오빠 말 그대로 오빠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렇게 이 섬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널 만나고 깨달았어.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왔지만 결국 내가 이 섬에 있어서 죽을 위기에 있었던 수아를 구해줄 수 있구나. 만약 수아를 못 만났다면 그냥 여기서 정말 불쌍하게 살다가 죽었겠지만 이렇게 너를 만나서 내가 너를 구해줄 수 있어. 그런 게 어딨어요. 또 내가 여기 없었다면 수아를 구해줄 수도 없었겠지. 오빠, 이 배가 출발하고 브로커들의 배가 모두 떠난 후에 너를 찾다가 도저히 못 찾을 것 같으면 이장이 밀려있던 문서 확인 작업을 시작할 거야. 적어도 네가 도착할 때까지는 내가 여기서 시간을 벌어볼게. 아, 그리고 이 목걸이 네가 가져가. 목걸이? 이 목걸이는... 그래, 우리 어머니가 주신 목걸이야. 이 목걸이를 기억해? 오빠랑 맨날 놀 때 목에 걸려있었던 게 기억나요. 오빠가 미끄럼틀 위에서 날 부를 때 목에 매달려있던... 그래, 단 하나뿐인 내 물건이야. 네가 가져가줘. 우리 부모님을 찾아서 드리지 말고 네가 계속 가지고 있어줘. 네? 우리 부모님이 목걸이를 보시면 또다시 슬퍼하실 거야. 이 정도의 시간이 흘렀으면 부모님도 날 잊었겠지. 그냥 수아, 네가 가지고 있으면서 민상이랑 오빠가 있었다는 걸 기억해주렴. 네, 알겠어요.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게요. 그래, 고마워 수아. 배가 도착하면 사람들이 모두 내리길 기다렸다가 조용해지면 내리면 돼. 모두 자기 가족에게 바쁘게 돌아갈 테니까. 그럼 수아야, 고마워. 오빠, 잊지 않을게요. 제가 절대 잊지 않을게요. 도전과제 달성. 오빠를 영원히 잊지 않을게요. 이대로
엔딩인가 본데? 여기서 뭐 더 있을 게 없고. 뭐니? 뭐지? 으흠? 어 됐다. 고독. 민상의 희생으로, 민상의 희생으로 수아는 성공적으로 탈출하게 됐다. 다른 경찰에게 신고했다. 4시간 4시간 기다려야 돼요? 어, 아까랑 똑같고요. 다른 엔딩들이랑 비슷합니다. 여기까지는. 송민상이란 사람의 존재 또한 찾아볼 수 없었다.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못했고 경찰은 아무 소득도 없이 소실도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은 결국 이 사건을 결국 태풍으로 인하여 배가 침몰해 수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바다에서 실종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 수사가 종료되었다. 목걸이를 품에 넣으며 다짐한다. 다신 이런 일을 일어나지 않도록. 수아는 결심했다. 더 나은 내가 되겠다고. 라고 해서 똑같이 경찰이 됐네요. 일단 그 섬에서 돌아온 후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 라고 다짐해서 경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 이게 고독 엔딩이네요. 자, 이렇게 네 번째 엔딩을 채웠는데 이제 진짜 두 개 남았습니다. 아마 근데 1번 엔딩이랑 3번 엔딩이 이름이 비슷한 걸 봤을 때 한 분기로 가서 둘 다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경찰이 아니고 그냥 대학생 같네요. 이렇게 고독 엔딩이었습니다. 솔리튜드. 그리고 지금 남은 엔딩이 더 라스트 오브 어스랑 저스트 투 오브 어스 이렇게 두 개거든요. 그래서 두 명 살리는 거, 두 명 플러스 그 여자아이인지 누구를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 자, 콜렉션 이렇게 거의 다 차가고 있는데 지금 딱 두 개 남았어요. 이게 라스트 오브 어스고 이게 저스트 투 오브 어스인데, 어, 제목에서 추정하는 걸로는 아까 한번 얘기했었지만 그 이현이랑 한 명 살리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단 말이지. 일단 이현이를 부탁받는 루트까지 가서 나머지 애들 죽이고 한 명을 살려서 현이를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 같은데 말이지. 그렇다면은 현이를 부탁받는 루트라고 하면은 뭐야 이거 왜 이래, 요 루트 쪽으로 가다가 세컨드 라이프, 솔리튜드, 해피엔드 이쪽이 현이를 데리고 나간단 말이지. 그렇다는 건 여기 아래쪽에 하나 더 있나? 여기서 하나 더 타야 되나? 어디로 가야 탈 수 있을까? 자, 두 개 남았거든요? 어디를... 바다님 500개 선물 감사합니다. 저는 잠깐만 여기 좀 돌아가 볼게요. 이게 뭐 탐색하는 건지 잠깐 보겠습니다. 배 안에서 GPS 이거 안 챙겼다고 해볼까? 안 챙겼어. 망치 획득. 아, 이거 중요한가 보다. 오케이, 여긴가 보다. 어, 여기 맞네. 망치 획득이 이 루트에서는 뭔지 몰라도 중요해. 그러면은 안 챙겼다고 해봐. 영조가 아직 쇠질의 때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도 없어. 다 없다고 해봐. 다 안 챙겼고 다 없어. 자, 이러면 영조는 죽겠죠. 이제 정말 도착했나 봐. 영조는 죽을 거예요. 이러면 비가 미친 듯이 쏟아지네. 좋아, 이 길을 따라 계속 가면 선착 땅에 도착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이 주변은 탁 트여 있어서 눈에 안 띄게 지나갈 수가 없어. 자, 요 부분에서 이제 차가 올 건데 빠루가 있어야 여길 뜯고 들어갈 수 있는데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사람이 없는 틈에 보겠습니다. 최대한 여기를 빠르게 지나 오죠. 여기를 일단 숨을 곳. 탐색 시작. 여기서 빠루를 써야 되는데 없어요. 이건 뭐야?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감. 아니 그런 게 좋아. 이거 바위? 일단 젠장할. 아니 문 닫은 가게 뭐... 없고. 좋아. 절판? 이 절판을 잠을. 아니, 절판이 너무 두꺼워서 틈새 들어가질 않아. 그다음 다른 거 조사할 게 뭐 남은 게 있나? 이제 없지 않나? 이제 죽는 일밖에 안 남지 않았나? 체크했으니까. 이제는 죽는 일밖에 안 남아 있을 건데 바로 없어요. 이거 뭐야? 어, 카드? 설마 카드를 싹 넣어서? 일리가 없지. 아까 확실히 체크. 아까 확. 됐어요. 빨리 죽어. 어떻게 해야 죽을 수 있는 거야? 뭐가 하나 더 남았나 본데. 바로 안 써도 되는 게 하나 어디 더 남아 있나 본데.
어딜까? 창문? 차가 금방이면 도착한다. 아, 그냥 시간이네 이건. 이건 시간이네. 일단 이 가게 뒤에라도 숨어 있어야지. 무전기에 대고 뭐라고 하는데 하나도 안 들리네. 일단 차가 지나가게 기다린 다음에 바로 움직이자. 좋아. 지나갔네? 이쯤이면 멀리 지나갔겠지? 아, 대신에 이러면 못 들어서 이장이 오는 걸 눈치를 못 채나 보다. 어서 움직이자. 아, 맞네. 여기 한 놈 찾았다. 갈림길로 니들 당장 돌아와. 제기랑 얼마든지 도망쳐봐. 이렇게. 이건 데드엔딩이네. 그 물건이 필요해. 근데 이거 끝나고 누군가 살아남을 수 있죠? 가장 중요한 물건은 빠루. 일단 넘어와 봅시다. 오케이. 이거 다른 거다. 다른 엔딩 맞다. 여보세요? 네, 112 경찰입니다. 경찰이랑 연결됐어. 드디어! 이제 살았어. 저희는 한국대학교 스쿠버 다이빙 동아리 누틸러스의 대학생들입니다. 네네, 무슨 일인지 얘기해주세요. 이랬는데 원래 동혁이가, 아니 원래 영조가 이장 말을 들어서 이거 신고해봤자 소용없다라는 걸 알게 되는데, 얘네들은 동혁이가, 아니 영조가 죽었으니까 모르겠죠? 백두로 엔티를 가다가 수실도라는 섬에 오게 됐는데요. 이 섬에서 인신매매를 하는 것을 저희가 목격했고, 그것 때문에 섬 사람들이 저희를 해치려고 합니다. 소실도라고 하셨죠? 네, 어서요. 알겠습니다. 신고 접수되었습니다. 신속하게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아마 한두 시간은 여기서 버텨야 할 것 같아. 그러면 영조 형한테 문자를 넣어요. 아, 이거 함정에 빠지겠네. 그래, 일단 구조 요청은 했으니까. 구조 요청을 했으니까 일단 통신국에서 만나자고 했어. 이거 배드인가요? 답장 왔다. 바로 온대. 아, 바로 온대. 영조가 오면 바로 어떻게 버티고 있을지 계획을 짜는 거야. 배드인가요? 일단 산 밑으로 내려가야 할까요? 아니라고 봐. 산 밑으로 내려가서 도망갈 곳도 딱히 없잖아. 아니지, 배드가 아니구잖아. 얘네까지 죽이면 이슬이만 남는구나. 오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 최대한 버틸 수 있도록 해보자. 승훈이랑 쓰리 언니는 어떻게 하죠? 맞아 맞아. 얘네 둘. 얘네가 나머지 엔딩의 키포인트. 일단 분의 문제에 답장도 없고 소식도 모르는 상태지. 아마 마을 사람들에게 붙잡혔거나 핸드폰을 사용 못하는 상태일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구하러 나가는 건 너무 위험해.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니까. 그렇다고 여기 두고 갈 순 없잖아요. 구조를 받게 되면서 경찰에게 부탁하면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당장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애들을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것보다 경찰에게 구조받으면 어차피 이 섬을 수사하게 될 텐데 그때 부탁하는 거야. 너무 좀 남의 일이라고 너무 막말한다. 근데 이 섬이 인신매매를 하는 섬이지 사람을 무조건 죽이는 섬이 아니잖아. 어? 방금 수아 비명소리 아니었어요? 아, 이 상태에선 수아가 밖에서 망을 보고 있는 상태죠? 안녕하세요, 경찰입니다. 아무리 봐도 경찰이 아니잖아요. 수아를 놔줘요. 경찰 신고를 받고 왔는데 여기에 방화범들이 있다는 신고를요. 어서 도망가! 하지만 입구는 저기 하나뿐이에요. 반응을 보니까 저희가 제대로 찾아온 것 같네요. 나쁜 사람들 잡아라 얘들아! 헐. 두 번째 방문. 섬 안에서 전화가 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이 가장 먼저 확인할 곳은 어디일까? 원래는 여기서 옮겼었죠? 그리고 됐어. 의도적으로 이슬이랑 후리만 남겼습니다. 선착장에 아무도... 일단 요 상태에서 세이브하자. 요렇게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루트입니다. 자,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없네? 다행이다. 마을 사람들이 있는 것보다 아무도 없는 게 차라리 나아. 왜 선착장에는 우리가 타고 온 배밖에 없는 거지? 저 배만 덩그러니 있는 걸 보면 왠지 함정 같아. 일단 모두들 올 때까지 어딘가 숨어 있어야 하는데. 그래, 저기 컨테이너 뒤가 좋겠다. 여기? 저기라면 누가 선착장에 오는지도 보이고 숨기도 좋아. 이제 약속한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설마 내가 방송한 걸 아무도 못 들은 걸까? 아, 맞아. 이슬이가 방송을 학교 갔을 때 이런 루트가 있었지. 개가 짖는 소리야. 설마 마을 사람들이 개를 풀어서 우리를 찾고 있는 건가? 이대로면 개들한테 들키고 말 거야. 이 부분에서 망치 있어야 되나 보다.
어쩌면 좋지? 사람들까지 오고 있어. 그래! 걔가 지나갈 때까지 물속에 있으면 괜찮을 거야. 아, 하긴 수영 그 막 세계 선수권이니까. 물속에서 숨 찾는 훈련은 지겹게 했으니까 이제부터 숨 오래 참아야 해. 걔들이 떠나질 않아. 게다가 마을 사람들이 떠나질 않고 있어. 이대로 나가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키고 말 거라고. 하지만 더 이상은. 어, 설마 익사? 설마? 어, 기약 없는 기다림. 혼자 남은 기다림의 끝은 비극뿐이다.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다 라고 합니다. 허허허허허.